감정으로 만들어진 투명한 새가 있었어. 연약하고 아름다우며 감미로운 노래를 불렀지. 하지만 새를 볼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속임수라고 생각했어. 세상에 투명한 새가 어딨어? 게다가 노래를 부른다고? 그 말을 들은 새는 날개를 펴고 바다와 산을 가로질러 밤하늘까지 날아갔고 별이 되었어. 그 별은 모두를 비출 정도로 눈부시게 빛났지.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빛을 따라 밤의 장막을 넘어 별들을 따라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했어. 지혜에서 탄생해 무지에 갇혔지만 그는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. 그게 운명이니까. 사람들이 운명을 볼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 그가 존재하는 이유야.